굿모닝 뷰의 김예술입니다. 휴일 사이에 있었던 국내 주요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중동의 첫 번째 공장을 설립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부는 현대자동차와 자동차 생산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번 협약은 사우디의 제조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금융 매체에 따르면 본사는 공장 사우디에 위치하고요. 또 반조립 제품 방식으로 전기차 중심의 내연기관 공장을 설립하게 될 전망입니다. 사우디는 전기차를 포함한 제조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11월에 방한한 사우디 왕세자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만나서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기도 합니다. 사우디 중동의 첫 번째 공장을 설립하게 되는 현대차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LG전자가 인공지능 고도화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는 올해 핵심 전략 과제로 앰비언트 컴퓨팅의 플랫폼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앰비언트 컴퓨팅은 사용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이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 먼저 특정 작업을 제안하는 지능형 솔루션인데요. 고객의 평소 사용 패턴을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먼저 제안하고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LG전자는 새해는 AI 원천 기술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또 LG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역량 확보를 위해서 인공지능 연구소장으로 김정희 전무를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 전무는 그동안 다양한 산업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개발에 힘써오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시너지를 위해서도 올해 AI 고도화에 주력하겠다는 LG전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세액 공제율을 최소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현행 공제율은 8%이지만 두 자릿수로 인상을 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주에 언급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 첫 번째 행보로 반도체 수출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수출 현장을 찾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기도 한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등 지원책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 방안과 함께 반도체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알테오젠이 노바틱스 자회사인 산도즈와 1억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800억 원 규모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규모는 지난해 알테오젠의 매출액 대비 447%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에 따라 산도즈는 이 기술의 바이오 제품 한 개에 적용해 개발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향후 두 개 제품에 대한 추가 계약도 할 수 있다라고 알테오젠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요구되는 생산과 공급 모두 다 알테오젠이 맡게 되는데요. 세계적인 바이오시밀러 회사인 산도즈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기술 확장성을 더 넓힐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이 알테오젠 관련한 내용도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